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해결 못하는 이유는 저는 첫 번째는 철학이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리더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살론 컨설팅을 하거나 원자님들 많이들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모르는 리더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것만 또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이어가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조직 문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이 조직 문화가 없으면 사실 가치관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매장은 이 조직 문화와 가치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조직 문화와 가치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조직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 때 가장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조직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 때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흔하게 우리가 컨설팅이 하거나 경영 단톡방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과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노력 안 하는 디자이너들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와 해답을 얻길 많이 원하시거든요. 많은 리더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노력을 안 하는 디자이너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노력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노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철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다들 1차적으로 철학이 없고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페널티를 만들어요. 노력 안 하는 페널티. 노력 안 하는 페널티. 되게 웃겨요. 그런 거를 보면 솔직히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기싸움을 해요. 또 그 안에서. 디자이너와 리더가. 어떻게? 리더는 내가 원장인데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니네 따라와야지 이거고 디자이너는 우리 프리랜서인데 우리 왜 해야 돼? 원장님 다야? 안 해. 그래서 갑자기 조직이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심해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보는 게 노력을 하는 디자이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건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위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룰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룰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좋은 거다 라고 경험시키면 알아서 이게 조직 문화와 가치관으로 되는데 이렇게 사회 구성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그럼 이거 문제 일으키면 페널티 줄 거야 라고 하는 약간 정말 7, 80년대 때 교육 방식으로 사람을 통솔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해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되게 중요한데 그 안에서 리더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 조직을 끌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도 매장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게 결국에는 리더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두 가지가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로 된 게 리더가 자질이 없고 리더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르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두 번째는 조직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딱 걸리게 돼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살롱에 있어서 지속 가능해서 매장이 성장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직원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용업계에서 살롱에 성장이 안 된다. 지속해서 성장이 안 된다. 지속해서
성장을 못한다. 이거에 그냥 99.9%는 직원이 어떻게 유지되지 않는다. 이탈된다. 이게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거고, 조직의 성장은 어떻게 조직 문화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해당 조직의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거의 문제로만 놓고 봐도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매장에서 발생되는 노력 안 하는 디자이너들 노력하게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일해주고 계속 성장하는 마인드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먼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의 해결 방법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결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대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열심히 하게 돈을 더 주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디자이너들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돈을 많이 주자. 그러면 1,000만 원을 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걸 넘겼다고 쳐요. 1,000만 원을 넘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 디자이너가 학습한 문화는 뭘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성공을 하려면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야겠다. 라고 되니까 당연히 이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조직이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됐을 때 계속해서 조직원들이 이탈이 되거나 어느 정도 안정가도 올라갔을 때 조직의 이탈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리더가 그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이 리더의 철학 파트 2에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조직 문화에 대한 세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미용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로서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우리 조직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보는 게 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왜 명문대일까요? 명문대. 자, 예를 들어 저희 서울대를 한번 떠올려봐요. 서울대 어떤 조직이에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조직 안에 소속되고 있을까요? 능력이죠. 어떤 능력? 네. 강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 엘리트 구성원으로서 학벌이 아닌 어떤 그 조직의 문화를 따라서 사회 상류계층의 대를 잇는 게 이 조직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조직의 문화에선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해요. 그리고 사회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조직인 거거든요. 이 조직은. 근데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문대라고 생각 안 하는 대학들을 놓고 보면 그 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이어가진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안양에 1번가 가서, 저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 가면 그 안양 쪽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와갖고 다 나이트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놀면서 어디 학교 어디과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특정 대학의 특정과 애들이 와서 놀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대 앞에 보면 나이트 없어요. 네, 클럽도 없어요. 술집도 없어요. 되게 적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문화 아니니까, 그들의 문화. 아침에 학교 나와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도서관에서 밤새고 노는, 도서관에서 노는 친구들인데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노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늘 보면 서울대 앞에, 그리고 연대 앞에는, 홍대 앞에는 헌책방과 그리고 교재 이런 것들 파는, 지식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예술의 공간과 지식이 발달할 수 있는 지식의 공간이 성장하지 그 학교 앞에 유흥가가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명문대 앞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명문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못 끌고 가는 조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카이정이에요. 보면 되게 특이하다 여기.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경영방에 올려드렸기도 했지만 저희 매장의 2월 달에 목표가 리뷰 많이 받자 이거였어요. 근데 제일 리뷰 많이 받은 친구가 리뷰 몇 개 받았는지 아세요? 170개. 170개 받았거든요. 근데 제일 적게 받은 친구가 몇 개 받았는지 아세요? 120개를 받았어요. 그럼 격차로 봤을 때 많이 나요?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나죠. 그리고 인스타랑 블로그 하는 거 그리고 고객들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제가 그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조직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따라야 된다. 이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가고 싶으면 이 조직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안 놀아요. 왜냐면 카이정이어는 노는 조직 문화가 아니니까.